오늘 교재 56쪽에 나와 있는 조건부 서식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건부 서식이라고 말하는 것은 조건에 따라서 서식이 자동으로 변경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하는 거죠. 얘를 왼쪽 맞춤하시오. 그럼 왼쪽이고, 오른쪽 맞춤하시오. 오른쪽이고, 가운데 맞춤하시오. 가운데가 되는데, 이 안에 어떠한 값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이 안에 들어간 어떤 값에 따라서 알아서 얘가 빨개질 수 있고 노래질 수가 있다는 얘기죠. 지난 시간에 우리 했던 서식, 셀 서식 중에서는 어떤 값 이상이 작동이 되면은, 어떤 값 이상이 나타나면은 앞에 빨간색으로 나타나라, A-라고 메시지가 나타나라,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렇죠. 예를 들면 여기에서 성북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나타난 거라면 성북이라는 글자가 나타나면 빨갛게 나와라, 노랗게 나와라, 이렇게 할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성북이 아니면 반응이 없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예. 조건부 서식은 특정 조건에 맞는 특정 셀이나, 특정 셀이나 또는 행 전체에 대하여 서식이 적용되는 기능이다 그랬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기 판매 수량이 300 이상이 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여기 300 이상 되는 경우 있네요. 그렇죠? 그러면 요300 이상 되는 얘만 빨갛게 될 수도 있고, 그 줄, 300 이상이 되는 그줄 전체가 빨갛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두 가지가 있습니다. 특정 셀이냐, 아니면 그 셀에 해당되는 전체 행이냐. 행 전체에 대하여, 그래, 행 전체에 대하여. 근데 우리 시험에는 행 전체에 대하여가 많이 나와요. 이게 어려워요. 예. 특정 셀에 비해서 조금 어려워요. 그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제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문제 뭐라고 돼 있냐면은요, A 네 번째부터, A 네 번째, 항목 이름은 안 들어갑니다. A 네 번째부터 E 12번째 전체 영역이 대해서 계획 수량이니까 이쪽 동네네, 그렇죠? D라고 하는 칸, 252 이상이 되면은, 250이 되면, 250 되는 애가 여기 하나 걸려있네, 그렇죠? 성북. 그러면 그줄 전체, 행 전체에 대하여 어쩌고 저쩌고 꾸미시오, 이거죠, 그렇죠? 예. 자, 그렇다면은, 자, 데이터 범위는 반드시 여러분이 설정해 주시면 되고요. 조건부 서식이라는 항목이 있을 겁니다. 스타일 그룹에 클릭하시고, 무조건 행 전체에 대하여 그러면 세 규칙, 수식, 하고 여기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다시 보세요. 조건부 서식 중에서 행 전체에 대하여라는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범위를 다 설정한 후에 조건부 서식, 세 규칙, 그 다음에 수식하고 아래에 있는 빈 줄, 여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예. 57페이지에 자세한 설명 나와 있으니까는요, 어렵지 않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 놓고, 자, 계획 수량이 어디예요, 지금? 여기죠. D의 네 번째가 계획 수량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에 해당하는 계획 수량은 250은 성북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거는 우리가 신경 쓰지 말고, 이렇게 범위를 설정한 것 중에서 계획 수량이니까 여기가 첫 번째지 않습니까? 반드시. 조건부 서식, 행, 세 규칙, 수식 들어가면 빈 줄에다 클릭해 놓고 나서 계획 수량이라고 하는 것 중에서 첫 번째 셀을 클릭하시면 돼요. 그리고 F4번 키를 한번 누르시면 달러 표시가 바뀔 거예요. 달러 표시. 이 달러 표시의 의미는 차후에 설명드리겠지만 무조건 두번 눌러요. F4번 키를 네번 누르면 원위치가 돼요. 양쪽에 달러 표시가 꽝꽝 찍혔는데
F4번키 누르면 오른쪽 숫자에 달러가 나오고 다시 F4번키 누르면 글자 알파벳에 달러가 나오고 다시 누르면 안 나타납니다. 그 다시 누르면 나타나고요. 양쪽에. 그래서 왼쪽에 즉 는 달러 뒤에 네 번째 셀이라고 표시가 되게끔 해놓고 250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조건 걸게요. 크거나 같다 250. 자, 이렇게 조건을 거는 거예요. 크거나 같다 이상 250 250보다 크거나 같다면 누가 왼쪽에 있는 아이가 오른쪽에 있는 250보다 크거나 같다면 엑셀은 무조건 왼쪽이 기준이에요. 왼쪽이 기준입니다. 무조건 엑셀에서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어떤 값에 비해서 클지 작을지 크거나 같을지 작거나 같을지 다를지 어쩌고 저쩌고 조건을 거는 거죠. 그렇죠? 예. 그 다음 이제 서식에 가면 이 서식이야 어차피 우리가 책에서 요구하는 대로 써주시면 돼요. 밑줄 넣어주고요. 밑줄 그 다음에 굵게 넣어주고요. 굵게 그렇죠? 굵게 그리고 확인 즉 252생이 되면은 밑줄을 치고 굵게 나타난대요. 확인 하나 해결했어요. 그 다음 똑같이 지금 블럭이 잡혀있는 상태니까는 조건부 서식 세 규칙 수식 들어가서 이번에 똑같이 한 번 더 150 미만이라고 했으니까 계획 수량 첫 번째 셀 클릭하고 F4번 키 두 번 눌러주고 작다 150 미만이니까 예. 이 조건을 써주고 나서 그 다음에 서식 버튼 누르셔가지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대로 글자 색깔 글꼴에 있는 색깔 중에 표준 색깔에 가서 빨강 그 다음에 기울이고 빨간색으로 기울여 틀어라 이런 얘기죠. 그렇죠? 확인. 네, 항상 왼쪽이 기준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계획 수량을 갖고 물어본 거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200이 아니라 100이면 어떻게 되죠? 150 미만이니까 빨간색으로 기울어질 테고요. 그 줄 전체가. 만약에 250 이상이면 300 그러면 250 이상이면 굵고 밑줄 치라 그랬죠? 그 전체가 밑줄이 쳐지죠. 붉어지고. 예. 조건부 서식. 자, 여기에서 이상 이하 초과 미만 같다 다르다 이런 거는 여러분이 뭐 아실 수 있는 건데요. 요렇게 쓰죠.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크다 미만은 작다 같다 요게 다르다예요. 수학에서 말하는 거랑 좀 모양새가 달리 표현되어 있죠. 그렇죠? 이거는 크거나 같다 얘는 작거나 같다 얘는 크다 얘는 작다 얘는 같다 같다야 뭐 그런 거죠. 같다 그 다음에 다르다 우리가 250 이상이면 그건 크거나 같다라는 얘기고 초과 그러면 크다라는 말인데 예. 우리 성인들은 이런 단어의 뜻은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요 연산자가 좀 다르죠. 그렇죠? 다르다란 모양이 약간 다를 거예요. 그렇죠? 우리 수학에서 쓰는 거하고 예. 그 다음에 수학에서는 크거나 같다를 위아래로 쓰지만 컴퓨터는 위아래로 쓸 수가 없으니까 펼쳐놓고 쓰는 거죠. 예. 이거를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같거나 크다 이건 안 돼요. 크거나 같다지 같거나 크다를 쓰면 안 돼요. 예. 이것도 작거나 같다지 같거나 작다 이렇게 쓰면 안 되고요. 그것만 주의해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만들었는데 조건을 잘못 걸은 것 같아요. 그럼 조건을 수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럴 때는 이렇게 블럭을 잡고
다시 조건을 걸면 안 돼요. 이미 조건이 걸려있기 때문에 꼬여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블럭을 잡든 안 잡든 상관없지만 블럭 잡고 하는 게 제일 수월하죠. 그렇죠? 조건부 서식에 가서 규칙관리로 갑니다. 규칙관리. 그러면 이미 작성된 규칙이 두 개가 있어요. 250 이상이면 하는 거하고 150 미만이면 하는 조건이 걸려있잖아요. 얘를 더블클릭하셔도 되고 또는 편집 버튼 누르셔가지고 얘를 고치실 수가 있어요. 수식을 고치거나 서식을 고치시거나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렇죠? 예. 또 필기시험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이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자, 500 이상이면 빨강으로, 300 이상이면 노랑으로. 그럼 400은 무슨 색깔이죠? 500 이상이면 빨강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300 이상이면 노랑이라고 그랬죠. 400은 뭐죠? 노랑으로 가죠. 그렇죠? 500은 안 됐으니까. 그럼 600은 어떻게 돼요? 500 이상인데 빨강이잖아요. 근데 300 이상도 되잖아요. 여기에 적용이 돼서 빨강으로 갔다가 300 이상이 돼버렸으니까 다시 노랑으로 온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이것이 300 이상이면 빨강이고 500 이상이면 노랑이 됐어요. 그러면 400 이상, 400에서는 빨강이 되겠죠, 그렇죠? 이때는 빨강이잖아요, 그렇죠? 300 이상이니까 빨강이고 500 이상이면 노랑인데 400은 500이 아니니까 빨강으로 가겠죠. 그렇죠? 그럼 600 이상은, 600은 300 이상이 빨강인데 500 이상이도 되니까 노랑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그냥 마지막에 걸린 조건에 따라서 들어간다라는 거. 필기시험에 그게 나와요. 실기시험은 하라는 대로 하면 되니까 상관이 없는데 필기시험에서는 이제 이런 어떤 조건이 먼저 걸려 있느냐. 그러면 아까 같은 경우에도 조건이 걸려 있는 거를 요거를 위아래로 바꿀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아래 위로 바꿀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300 이상이면 500 이상이면 하는 그 조건이 걸려 있을 때 위아래로 바꿀 수는 있다. 우리는 뭐 바꿔봤자 의미가 없죠. 어차피 150 미만과 250 이상은 별개니까 상관은 없지만 예, 실제로 이제 그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죠. 즉 여기서는 나중에 조건이 우선이다 하는 것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른 문제 한번 볼까요?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57페이지 설명 다시 한번 보시면 블럭을 잡고 무조건 조건부 서식에 가서 새 규칙에 가서 수식을 누른다. 어떨 때? 행 전체에 대하여 라고 나오면 무조건. 간단하게 달러의 의미를 설명드린다면은 달러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 고정이라는 말이에요. 고정. 달러라는 의미는 고정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이거를 사실은 이렇게 썼지 않습니까? 이렇게 달러가 여기도 하나 찍혔잖아요. 이렇게. 여기서 달러의 의미는 고정이다. 고정, 고정. 그러면 뒤에 네 번째라고는 예, 예, 예. 딱 얘만 갖고 물어보겠다는 뜻이에요. 얘가 250 이상이면 250 안 되잖아요. 150 미만이라면 150 미만도 아니잖아요. 그냥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개념이 아니라 달러로 이렇게 바꿨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바꾸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네 번째 줄, 다섯 번째 줄, 여섯 번째 줄서부터 열두 번째 줄까지는 움직여요. 블럭을 잡았으니까, 그러나 D라고 하는 동네 있죠. D라는 동네, 이 동네. 이 동네는 가만히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D의 네 번째가, D의 다섯 번째가, D의 여섯 번째가, D 일곱 번째가, 어디까지? D 열두 번째까지가 라는 개념이에요, 이게. 이거는 D의 네 번째, D의 네 번째 셀 값이 조건 범위에,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D의 네 번째부터 블럭 잡은 D의 열두 번째까지. D 열두 번째 셀. D 열두 번째. 열두 번째 셀 값이
조건 범위에, 조건 범위에 있느냐, 이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달러 표시를 이제 다시 공부하시게 되면, 아직 안 설명을 안 드렸지만, 그럼 아, 그거였구나 하고 아실 텐데,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달러라는 개념은 뭐다? 고정이다. 여기서 말하는 D 앞에 달러니까는 D라고 하는 이 동네가 고정됐다. 그러니까 블록은 잡혔으니까 D의 네 번째가 5, 6, 7, 8 해서 12번째가 250 이상이냐, 150 미만이냐 라고 물어보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기출공일로 갈게요. 62쪽입니다. 예전에 이런 문제도 많이 나왔었어요. 각각의 점수가 90점 이상이라면 빨갛게 보이세요, 노랗게 보이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왜냐면 학생들의 점수를 교사가 봐야 되는데 숫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숫자의 크기를 갖고 분석하기가 어려우니까 어떻게 하자? 색깔로 구분하자. 그래서 블럭을 잡고 조건부 서식에 가서 셀 강조 규칙을 하는 거예요. 셀 강조 규칙. 뭐뭐보다 큰 건지, 뭐뭐보다 작은 건지, 어느 값에서 어느 값 사이에 있는 건지, 뭐랑 같은 건지, 아니면 세 규칙에 들어가서, 세 규칙에 가서 여기 있는 어느 값만 따로 하는 거예요. 평균보다 크다면, 이 값의 평균이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이 값의 평균보다 크다면, 평균보다 작다면, 평균 이상이라면, 뭐 이런 거. 이런 걸 이용해서, 자, 보세요. 얼마보다 크다면, 90보다 크다면, 90보다 큰 점수들은 다 이렇게 색깔이 나오게끔 한다든지, 개별적으로,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런데 작년도 책에는 이게 나왔었어요, 한번. 근데 상공회에서 이제는 그런 문제를 안 낸다, 이거야. 너무 쉬워서. 그래서 여기서는 만약에 실적 점수가 90점 이상이라면, 그러면 실적 점수가 여기도 있고, 90점 이상 되는 애가 4개 있지 않습니까? 그럼 아까처럼 빨갛게 나와라, 노랗게 나와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번 문제는 뭐냐면, 약간 어렵게, 입사일이 10월인 사람. 입사일이 어디 있죠? 두 번째 칸에 있지 않습니까? 10월 달은 하나, 둘, 셋, 네 명이네요. 그렇죠? 자, 블럭을 잡고 나서요. 마우스를 클릭하면 블럭이 깨지죠? 그러니까 블럭을 잡고는 탭키를 누르시는 거예요. 탭키. 탭키를 누르면 옆으로 가고요. 엔터를 치면 내려가고요. 쉬프트하고 엔터를 누르면 올라갑니다. 탭키 누르면 오른쪽, 쉬프트 탭을 누르면 왼쪽. 그래서 블럭을 잡고 제가 마우스로 이렇게 클릭하는 순간 블럭이 깨지기 때문에 탭키를 누른다거나 엔터를 눌러서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블럭을 잡고 한번 해볼게요. 조건부 서식, 세 규칙, 수식 안에다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서식은 쉽죠? 서식은 쉬워요. 표준색에 가서 빨강으로 하고 최후의 색깔 노랑으로 칠하면 돼요. 서식에 가서 글꼴 색깔은 빨강이고 채우기 색깔, 옆에 채우기 색깔은 노랑으로 가면 이렇게 노란 바탕에 빨간색 글자로 가겠다라는 얘기죠. 뭐가? 입사일이 10월달인 사람은 전체 행위. 그 여기다 이제 수식을 써야죠. 수식. 자, 입사일이 10월인 사람이란 뜻은 뭐냐? 여기 입사일의 값이 여기서 말하는 값이라는 말은 년, 월, 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 월값이 10과 같으면 이게 10월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는 함수가 들어가요. 함수가. 무슨 함수를 쓰시오? 라고 하는 함수가 나오는데 시험 문제 조건부 서식에서는 함수를 명시를 안 해줄 때가 있습니다. 계산 작업할 땐 함수를 명시해 주는데 조건부 서식에서는 안 해줄 때가 있어요. 자, 이어라는 함수가 있어요. 이어. 이거는 뭐냐면
날짜를 써주면 는 이어하고 날짜를 써주면 이게 날짜 중에 연도 는 먼스라고 써주고 날짜가 들어가 보면 이거는 날짜 중에 월 는 먼 데이 하고 날짜가 들어가면 이거는 날짜 중에서 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값은 는 먼스 괄호 열고 B의 다섯 번째 셀인데 요 B의 다섯 번째 셀 중에 달러가 앞에 찍혀야죠. 요렇게 값이 얼마다? 10. 이게 조건이에요. 요렇게 조건식을 쓸 줄 알아야 된다라는 얘기죠. 예. 답은 63쪽에 나와 있을 거예요. 자, 한번 해볼게요. 그렇죠? 자, 여기다가 이렇게 쓸 거예요. 는, 먼스, 가로 열고, 입사일 첫 번째 거를 클릭하겠죠. 그렇죠? 입사일의 첫 번째 거를 클릭하면, 달러가 양쪽에 꽝꽝 찍히지 않습니까? 이때 F4번 키를 한 번, 두 번. 아니면 여기다가 괄호 열고 그냥 달러 B의 네 번째 이렇게 쓰셔도 돼요. 대문자, 소문자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보시기 좋으라고 대문자로 쓰는 거니까. 괄호 닫고 얘가 10이냐라는 거죠. 그러면 괄호를 두 번 닫았네. 예, 확인. 그럼 10월 달인 사람만 뭐 잘못 걸렸다? 비의 네 번째 먼스가 아 다섯 번째죠? 다섯 번째 어쩐지 네 번째는 지금 입사량 글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류가 난 거죠. 비의 다섯 번째 셀이 네, 이렇게 맞네요. 비의 다섯 번째 셀이 이런 식으로 네, 답이 나오는 거죠. 그럼 만약에 이 사람이 10월이 아니라 11월이었으면 색깔이 바뀌죠. 그렇죠? 원래대로. 이 사람이 2월달이 아니라 10월달이었으면 색깔이 들어오겠죠? 알아서 적용된다는 얘기죠. 예. 자. 기출공이 같은 경우는 아까 보셨던 대로 그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각의 값이, 문제를 한번 볼게요. 개인 성적 현황 표에서 C5번째부터 G12번째에 있는 값이 각 셀에 대하여 그랬잖아요. 각 셀. 행 전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각 셀에 대하여 그러면 일단 블록을 잡고 나서 초건부 서식이 가는 거예요. 얼마 이상이면 90 이상인 경우 하나 걸려 있고 80 미만인 경우 하나 걸려 있잖아요. 그렇죠? 두 번 하는 거죠? 두 번 하는 거죠. 예. 그러면 여기에서 어떻게 규칙을 적용하랍니까? 아까 위의 문제에서는 수식을 사용하라고 알려줬고 먼스란 함수를 사용하라고 알려줬잖아요. 그렇죠? 이번 문제는 세 규칙에 가서 뭐를 쓰라고요? 다음을 포함하는 셀만 서식 지정이라고 하는 이걸 가지고 하래요. 얼마나 착합니까? 문제가 다 알려주잖아요. 어떤 조건을 가지고 쓰라고 하는지. 그럼 여기에서 이제 써야죠. 뭐가 셀 값이 해당 범위가 아니라 뭐다? 90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크거나 같다면 얼마? 90 이렇게. 그럼 어떻게 서식을 꾸미라고요? 이중실선 글꼴에 가서 밑줄을 이중실선으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굵게 해주고 확인. 그 다음에 확인 눌러서 하나의 조건을 마무리 짓고 또 80 미만이란 경우에 따라서 조건부 서식에 가서 세 규칙에 가서 다음을 포함하는 셀만 80 미만이니까 작다면 얼마? 80. 80 미만이 작다는 뜻이니까 그렇죠? 여기에 서식은 어떻게 하라고요? 기울이고 그렇죠? 기울임꼴이고 글꼴색은 표준색에 가서 빨강으로 지정하시오. 그러니까 여기는 90 이상이면 두 줄이 쳐지고 진하게 보이고 80 미만이면 빨갛게 기울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두 가지 경우를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것이 60이 아니라
80이면 80 미만이 아니니까 원래대로 정상적으로 보일 테고, 그렇죠? 얘가 만약에 95 같으면 90 이상이 됐으니까 굵고 두 줄이 나올 테고, 그렇게 알아서 바뀌더라 하는 거죠. 몇 번만 해보시면 어렵지는 않으실 거예요, 이거는요. 자, 다른 자격증 시험에는요, 이렇게도 나옵니다. 이제 ITC라는 자격증이 있어요. 우리 커마라고 비슷하게 이제 시험을 치르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는 조건부 서식에 가서 데이터 막대를 뭐 녹색으로 하시오, 뭐 파랑으로 하시오,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럼 하라는 대로 하면 되고, 색조에 가서 뭐를 하시오라고 하면 이렇게 돼요. 데이터 막대를 파랑으로 하시오 그러면 넓게 나오는 애가 있고 좁게 나오는 애가 있잖아요. 넓게 나오는 애가 큰 값이고 좁게 나오는 애가 작은 값이에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 하라는 대로만 알아서 하시오, 이런 문제는 없을 테니까, 예, 그렇게 해서 해주시면 어렵지 않게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